완도에서 블루펄 타고 제주도로 갑니다. 2시간 30분 걸린답니다. 제주도 맛있는 흑돼지입니다. 맛있게 보입니다. 오늘 잘 먹겠습니다. 네, 오늘 제주도 에어룹의 그 무슨 돼지죠? 이게? 흑돼지죠. 흑돼지의 그 장점. 예, 네, 한번 말씀해 보세요. 괜찮아요. 일단 백돼지보다는 맛있고요. 네. 확실히 잘 잘려요. 그래요? 잘 잘려요. 아, 백돼지보다 맛있구나. 네. 이게 바로 흑돼지구나. 제주도. 예, 네, 잘 먹겠습니다. 네. 제주도 한치입니다. 조금 전에 애호랑에서 바로 잡아온 한치. 맛있게 보입니다. 색깔 보세요. 아주 맛있게 보이죠? 오늘은 제주도 애월읍 고깃간 맛집입니다. 한번 가보겠습니다. 아주 흑돼지집입니다. 아주 소문이 나 있네요. 먹겠습니다. 한번. 해녀는 바닷속에 들어가서 해삼, 전복, 미역 따위를 따내는 것을 업으로 삼는 여자를 말합니다. 제주 해녀는 특히 강인함과 근명성이 예, 최고죠. 예, 요즘에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데요. 해녀 학교도 이렇게 운영한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를 한번 보겠습니다. 바다를. 바다에 가서 물회질을 하죠. 예. 오, 제주도 바다는 아주 멋집니다. 보세요. 해삼이 바로 나올 것 같습니다. 전복이. 제주도는 이렇게 8월이 되면은 이렇게 그 낚시를 많이 했는데요. 지금 배가 상당히 많이 있는데 한치를 지금 밤에 잡으러 가려고 이렇게 준비 중입니다. 보세요. 와, 많습니다. 앞에. 보세요. 밤에 한치는 이 전기불을 켜놓고 이렇게 잡습니다. 여기는 제주시 협재 해수장입니다. 여기는 제주시 협재 해수장입니다. 아직도 피서객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기는 제주시 협재 해수장인데요. 화산 폭발로 이렇게 돌이 상당히 특이한 돌이 많이 있습니다. 한번 보세요. 관광객들은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예, 마지막 피서를 즐기고 있는데요. 예, 아직도 상당히 많은 관광객들이 계십니다. 여기는 제주시 금능해수장인데 물 색깔이 좀 다릅니다. 제주 천재연폭포 왔습니다. 한번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예, 여기는 천재연폭포고요. 예, 예. 제주도에서 가장 아름다운 폭포입니다. 네. 그래서 이 천재연은 이 주상절리하고 물 색깔이 너무 아름다워요. 그래서 예. 너무 아름다운 연못이다. 그래서
옥황상제 연못, 그래서 천재연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천재연 제1폭포는 이 폭포 3폭포의 발원지예요. 네. 예, 본래 폭포가 발원지를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폭포가 없어요. 그런데 네. 이 천재연은 1폭포에서 제1연못에서 발원해서 2폭포, 3폭포를 이루어서 내려가고 있습니다. 오늘은 가뭄이니까 1폭포에는 물이 없네요? 아닙니다. 1년 내내 물이 없습니다. 아, 1년 내내? 그리고 보통 한 오름 정도에서 한 달 정도가 물이 내려요. 위에서 장마천에만. 그런데 금년에 제주도에 비가 적게 와가지고 딱 3일만 위에 내리고 말았어요. 그런데 이 천재연 제1폭포는 바로 위에서 폭포가 없을 때가 가장 아름다운 겁니다.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위에서 흙탕물이 내려오면은 주상절리가 다 가리죠. 네. 색깔도 다 흙탕물로 변하기 때문에 네. 지금 상태가 가장 아름다운 색깔입니다. 아주 아름답죠, 색깔이. 고맙습니다. 예. 천재연 폭포입니다. 여기는 천재연 제2폭포입니다. 아주 맑은 물이 쏟아져 내립니다. 물 색깔이 아주 곱습니다. 물 소리 들으시면서 수면을 취하시면 아주 상쾌한 잠을 주무실 수가 있습니다. 제주 천재연 제2폭포입니다. 1폭포를 지나 2폭포입니다. 앞으로 제3폭포로 가겠습니다. 여기는 천재연 제3폭포입니다. 물이 아주 맑습니다. 무지개도 보이네, 무지개도. 자세히 보세요. 불면증에 있어서 잠이 안 오신 분들은 이 폭포 소리, 비 오는 소리 들으시면서 잠을 자시면 아주 꿀잠입니다.